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 8월 강의 개강날입니다. 좋으시죠? 자, 7월 시작을 7월 1일이라 딱 개강일인데 1일이라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작년에 1월 1일 날 개강했었거든요. 설날. 새해를 교육학과 함께. 그랬는데 이제 지금 7월 달 1일 날 지금 강의 같이 교육학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예비 공고 나면서 대략적인 가티오도 나온 상황이고 좀 는 전공도 있을 거고 좀 많이 준 전공도 있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어차피 뭐 TO 자체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요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교수학습의 변인, 3대 변인 이런 거 보면 조건 변인 같은 경우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죠. 똑같죠. 시험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시험 일정, 문제, TO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조건 변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차피 7월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마음 굳게 잡으시고 즐겁게 어차피 하는 공부, 그다음에 지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날씨가 요새 습하고 그래서 좀 많이 처져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관리하면서 힘내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가 아마 두 개가 있으실 텐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강의 계획, 우리가 항상 강의 첫 주차 나가게 되는 자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 추가로 확인하게 될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초반에 강의 안내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해서는 진단평가 꾸준히 보고 있는데 지금 5, 6월 달에도 한번 봤고요. 지금 이제 7월 달 시작할 때 진단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조금 달리 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긴 할 텐데 지금 오늘도 진단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진단평가 보고 풀이하고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받으셨던 자료 보시게 되면 5급 그 2차 시험 문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교재의 본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아마 받으셨던 그 문제집 하나 있죠. 라임 그린, 그쵸? 요새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임 그린색, 라임 그린색이고. 지금 우리 그냥 형광녹색 같은, 그쵸? 올해 유행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문제집 가지고 진도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집이 그렇게 두껍지 않죠? 좀 얇죠? 이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보기도 워낙 길고 자료 좀 개수 자체가 많았었기 때문에 좀 두꺼웠었는데 7, 8월 문제집 같은 경우는 두껍지 않아요. 서술형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강의 안내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략적인 흐름은 알고 계시겠지만 7, 8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진도 문제집 풀면서 진도 나가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급 2차 시험 문제가 지난주 말에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쯤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 시험과 의미 있게 관련된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매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된 교육학 서술형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학 전체 가장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문제가 그거라서 그 문제는 매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그 문제로 다루진 못하지만 우리가 주제 영역들 그때그때 정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역시 매주 한두 개씩은 꾸준히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게 되는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구성 그렇게 돼 있고 모의고사 아시겠지만 총 4번 진행이 돼요. 총 4번 진행이 돼서 당장 내일부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가 우리가 좀 뭐가 많죠. 첫 주 첫날 진단평가 보고 그다음에 첫 주 다음날 그 모의고사 보게 되면서 특히 이제 7월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들보다 정말 내가 지금 상황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시간 배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강의 구성은 대략 말씀드렸고
지금 받으셨던 강의 자료 이제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연간 계획서 나와 있네요. 7, 8월 부분, 이제 90, 11월.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월 달인 게 되게 길었는데,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9월 달 되면 하나만 딸랑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서서히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저희 7, 8월 강의,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치명적인 오타가 있네요. 2018년도 실시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도. 항상 올해가 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헷갈리죠. 내년 20년도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4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바로 실시되게 됩니다. 모의고사 보시면 바로 그 직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첨삭을 해서 가져다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인강 쌤들도 똑같이 첨삭 진행해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첨삭 게시판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문제 푸시고 그 게시판에 문제 답안 올려주시면 똑같이 첨삭 진행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강 같은 경우에 아마 들어보신, 듣고 이전에 진행하셨던 쌤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몇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채점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하는 요소들이라서 게시판 하나에 한 번만 올리셔야 돼요. 하나에 한 번만. 근데 게시판이 한 번에 여러 개가 쭈루룩 게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쌤들이 많이 몰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게시판 1회도 올리고 2회도 올리고 3회도 올리고 4회도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같은 답안을 올리시게 되면 중복 채점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냥 하다가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했던 답안 같은데, 그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번에 그 한 게시판에 한 개만 여러 군데 올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올리시면 게시판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올라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답안지 올리실 때 거기 보면 이름 쓰시고 이제 아이디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름은 진짜 써주셔야 돼요. 이름은 써주셔야 그걸 이제 확인을 할 때 따로 누락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첨삭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인강은 직강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더 걸려서 그 바로 그 이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첨삭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 한 열흘에서 그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일정 맞춰서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리실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그때 맞춰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그렇게 있고요. 예, 뭐 그런 사항들이고, 9월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의고사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강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짜드리죠. 직강, 직영상 동일하게 스터디 짜드립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내일 한 번 더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스터디는 직강이랑 직영상이랑 섞어서 짜드리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내 공부 상황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난 그 스터디를 하는 게 잘 맞더라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굳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터디가 참 애매한 게, 하면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시는데 정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량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터디 반드시 진행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학은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강의를 안 들으시는 경우에는 공부량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강의 계속 듣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스터디는 선택입니다. 스터디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복습. 복습의 강제화예요. 혼자 내버려두면 안 할 복습을 남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 난 내버려두면 그냥 편하다. 그냥 뭐 요즘 괜찮아. 오늘 다 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한 걸 잠깐 쉬었다 할까? 누워있다가 깨보면 그지 뭐 다음날 아침도 있고 막 이러고 뭐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된다. 난 자기주도적 학습이 정말 안 된다. 복습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 스터디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긴 한데, 알아서 잘 챙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불안한 마음에 남들이 다 하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또 스터디를 하는 걸 보면 아니 저런 것까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앉아서 듣고 계신 막 들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스터디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스터디 신청은 내일 받겠습니다. 내일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오늘 받으면 즉흥적으로 좋아 신청 해놓고 다음날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빼주세요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그래 난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신청 안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복습을 안 해요.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이나 그 다음 주에 새로 마음을 바꿔서 신청을 해달라, 넣어달라. 근데 이미 다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 한 번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해보시고 스터디가 나한테 잘 맞을지 생각해보시고 내일 신청하시면 돼요. 스터디는 전공을 섞어서 짜드립니다. 교육학은 반드시 섞어서 짜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이전에 진행하시던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충원이 필요하다. 근데 충원은 사실은 7, 8월 시점이 되면 두 분이 남아있다 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 두 명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7, 8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진행을 하셨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서,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출량 자체가 많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짝 스터디를 좀 더 많이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맞으면, 막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싸운다, 둘이 얼굴 보면 막 싸운다, 그런 경우가 아니신 경우에는 뭐 크게 충원 없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혼자 남았다 새로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관련된 사항은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에 7, 8월 강의에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담, 그 원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는 분들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강의 계획서라고 해서 뭐 별거 없는 모의고사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있고요.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계속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보통 모의고사는 화요일 날 있고요. 화요일 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네 번째 시간에 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참고해서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휴강 계획 없다. 7, 8월 중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일단 없습니다. 휴강 계획 없고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즐겁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뭔가 넘버링이 이상하지만 네 번째 한글 맞춤법 백제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빼기가 좀 찜찜해서 넣어두는 거예요. 1, 2월 달에는 좀 확인을 하긴 하는데 지금 시점에는 사실은 뭐 맞춤법 이슈는 크게 없으니까 헷갈리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시기를 바라는 거고, 사실 최근에는 맞춤법은 뭐 다들 잘 쓰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넘겨서 19페이지를 보시면 7, 8월 공부 가이드.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7, 8월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한다의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느냐. 되게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안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7, 8월부터는 그거예요. 아,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앞부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표나 목적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중간에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되면 시험은 시험인데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병이 날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하시다가 병이 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서 6월, 7월 달이 사실 좀 심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부담은 확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 무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힘들다 싶은 게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좀 힘드네. 몸이 힘드네. 그러니까 1월 달에도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드네. 그다음에 밤에 잠들 때도 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거 말고는 왜 잠이 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다가 막 잠들어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시다. 그러면 충분히 피곤하신 거 맞으니까, 힘든 거 맞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들 몇 가지.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진단평가 문제 푸시다 보면 짜증이 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진단평가 보시는 거 우리가 강의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예상이 되시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막 이러면서 막 좀 보고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상입니다. 공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출 자체가 잘 되는 부분, 조금 약한 부분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 시간 자체 비중을 지금부터 좀 달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에도 좋습니다.
에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자. 그다음에 논술, 서술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첫 번째 모의고사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정리, 정리 노트, 암기 노트, 핵심 교재 확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얘기하면 뭐야? 내가 지금 그럼 서브 노트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죠. 서브 노트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해. 난 이것만 볼 거야. 시험 때까지 이것만 볼 거야. 이런 자료는 없어요. 그런 자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 정리 노트, 내가 잘 만든 스스로가 보기에 편하게 만든 자료라도 7, 8월 강의 들으시고 9, 10월 모의고사 연습하시면서 뭐가 추가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추가되는 게 당연히 있어요. 있는 건데 일단 그걸 주 교재로 내가 주로 볼 교재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가 만든 서브 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월 달부터 공부했었던 기본서, 이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5월 달부터 같이 봤었던 서브 노트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되건 상관이 없는데 주로 내가 보는 걸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보기 편한 걸 결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자료를 추가하시고 좀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자리 없으시죠? 저희 근데 지금 그렇게 또 다 안 쳐다보셔도 스님들 다 막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리 있으시면 앉으시고 저희 직영상 2층, 4층에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2층 쪽이 좀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으셔도 똑같으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7, 8월 공부가 어느 수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 되면 될수록 좋겠죠. 근데 이런 키워드 암기 같은 경우 많이 되면 좋기는 한데 어차피 시험 전날까지 계속해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조금 높게 잡아서 7, 8월 공부가 끝났을 때 70%를 내가 넘겼다. 외웠으면 하는 사항들, 외우라고 강조했었던 사항들의 70% 언저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암기가 잘 안 된다. 근데 지금부터 잘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더 잘 되실 거예요. 진짜. 교육학 전공 다 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정말 매일매일 더 잘 되실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당장 뭐가 안 외워진다고 해서 막 이놈의 공부하고 붙잡고 열받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보시면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쓰기. 2주일에 한 개 정도 완결된 형태의 논술을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봅니다. 5, 6월 달에도 2주 하나씩 봤었죠. 그래서 7, 8월 달에도 2주에 한 개 꼴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저희가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좀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조금 더 심플한, 단순한, 한두 가지 항목들 엮어서 낸 문제들, 후반부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 문제처럼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개요를 추가적으로 한 개 정도씩만 짜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따로 짜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문제 진도 나가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문제 푸실 시간을 못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미리 풀어 오실 때 그때 다른 개요 작성 수준으로 한두 개 정도만 이런 내용 써야지 이런 구성으로 써야지 그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따로 논술 쓰는 연습은 사실은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모의고사 2주에 한 번씩 보는 것 자체가 그 정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그렇고, 그럼 세부적인 공부 방법, 그럼 매일매일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자, 복습, 공부 방법의 첫 번째 복습. 복습의 대원칙은 수업을 들은 그날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학, 전공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 실험들 하면서 밝혀낸 단 하나의 결론은 별게 있는 건 아닌데요. 복습을 하는 시점 자체가 가까울수록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거 좋고, 그죠? 많이 보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험 날짜가 지금 23일로, 11월 23일로 정해졌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잠을 끝도 한도 없이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 시간 안에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했을 때 의미가 있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을 당일날 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습을 당일날 하면 2시간에 끝날 게 3일 지나고 하잖아요. 2시간에 안 끝나요. 그럼 나는 남들이 2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할 양을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험 공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복습은 당일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4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4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는데 7, 8월은 또 복습량이 줄어요. 5, 6월보다 7, 8월은 복습량이 또 줍니다. 그러면 그 복습 자체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날 오후에 예를 들어서 직강 같은 경우 1시 반에 수업 끝나면 보통 2시쯤, 2시 반쯤 해서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경우들 많으신데 그때 바로 하시면 1시간 안에 끝나기도 해요. 1시간 안에 끝나시기도 하시니까 빨리 끝내놓고 뭐 다른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교육학 내용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일단 수강 당일에 바로 복습하는 거, 그다음에 문제 보기 관련 주요 이론 키워드 정확히 확인하고 암기 가능한 사항들 바로바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는 횟수가 중요해요. 깊이도 깊인데 양이 많은 공부는 횟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본 거, 두 번 본 거, 세 번 본 거 정말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회차를 좀 그 다독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암기하실 수 있도록 공부 진도나 계획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이론 진도 당연히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랑 병행할 수도 있지만 7, 8월 강의 자체는 진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 영역 자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인 진도를 잡으셔서 이상적인 회독 회차는 7, 8월 중에 두 번 정도 보시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걸로 돌리시는 거. 근데 이제 이게 1월 달부터 쭉 해오셨던 분들은 가능한 속도예요. 가능한 속도인데 아닌 경우들이 많죠. 지금 그죠? 쌤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막 내 얘기인가? 그래서 막 왜냐하면 7, 8월 달부터 다들 공부를 되게 많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7, 8월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 난 뭘 해야 될까요? 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늦지 않았나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공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전에 뭐 교생이라든지 다른 일정들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못하셨으면 이 회독은 조금 어려워요. 무리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고 그걸 하시다 보면 오히려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그냥 돌리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 내가 지금 이론을 한 번 정도 들은 상태다. 아직 정리가 덜 됐다. 암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1.5회독을 목표로 절대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전체 한번 돌리고 맨날 강조하는 중요 영역 있잖아요. 행정, 과정, 평가. 요 세 가지 영역은 반드시 한 번 더 돌리실 수 있는 속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2회독을 목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회독이 제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중요 영역에 대한 복습은 좀 더 신경 써서 한 번 정도 더 챙기시는 거. 아래쪽에 나와 있죠? 행정, 과정, 평가는 7, 8월 중 반드시 두 번은 볼 수 있도록 개인적 진도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스터디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여기 먼저 여기를 시작을 하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돌리고 끝날 때 여기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할 때 뭐 하냐? 많이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1, 2월 시점, 5, 6월 시점 스터디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터디는 복습이니까. 복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 확인하는 거, 그래서 진도 나간 부분들, 우리가 문제 푼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서로 확인해 주는 거, 물어보고 대답한다든지. 그러니까 형성평가 형식으로 문제 물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론 진도 나가는 거, 개인적으로 잘 안 나가게 되는 진도들 억지로 끌어서 같이 진도 만든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해오자, 어디까지 공부해오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두 인출 또는 형성평가 형식의 문제 제작 상관없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스터디 구성해드리면 4명 정도로 구성해드릴 거예요. 4명 정도로 구성해드리면 분명히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간다고 나가세요 막 그러시면 안 되는데 4명이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확인하실 때 2명 2명 짝을 지어가지고 짝 스터디 형태로 빠른 구두 인출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두 인출 하시는 경우에 쌤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원칙이 오래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봤는데. 이러면 생각해내고 있으면 틀렸어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주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스터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곤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인, 원동력, 동인이 되면 되는 거고 공부는 혼자 하셔야 돼요. 외우고 하는 부분들은 혼자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스터디에서 같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안 외워졌네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물어보고 대답해 주고 하면서 그때 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정말 5시간, 6시간 걸려 스터디도 하세요. 별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 빡빡하게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마시고 미리 공부를 해오셔서 빠르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 대답이 빨리 안 나온다 틀렸어요 체크해가지고 외우세요 하고 체크 지금처럼 틀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틀렸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자꾸 많죠. 근데 네,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들이라서 또 지금은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실 텐데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궁금해지시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긴 없는데 자, 7, 8월부터 교육학 며칠 공부해야 될까요? 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7, 8월부터는 그러니까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늘 진단평가 문제 풀어보시고 괜찮네 하는 수준이시면 교육학 공부 시간을 이제 서서히 분산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 시점은 암기가 어느 정도 돼서 암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전공에 좀 더 좀 집중적인 공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1, 2월 달에도 막 이틀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교육학 하세요. 3, 4월 달에도 이틀은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 거거든요. 그래서 60-70% 그러니까 오늘 진단평가 보시고 70% 이상을 맞췄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7, 8월 끝날 때 목표가 70%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인출이 되고 계시면 월화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한두 시간 안에 빠르게 끝내시고 나머지를 전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머지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예를 들어 3시 반에 수업이 끝났다. 점심 먹고 좀 쉰다. 그럼 나는 그러면 한 2시 반, 3시부터 공부 시작할 거야. 아, 3시부터 시작하시는 건 굉장히 널널하게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2시 반부터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한 4시쯤에 교육학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4시쯤에 교육학 공부가 끝나고 그다음에 다 전공.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까지 하는가는 이제 개인 차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9-to-5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6시쯤 되면 난 나의 개인적 삶을 살겠어요. 공부 끝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몸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공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더 하시면 병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9시, 10시까지 보통 많이 하실 거고 근데 가끔 무리하게 1시, 2시까지 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몇 시까지 하시던 간에 전공하시고요. 화요일도 똑같아요. 전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바로 다 전공하시고 대신에 이제 수목금토일이 있잖아요. 수목금토일이 있으면 그중에 하루는 쉬실 거예요. 근데 하루 풀로 안 쉬실 수도 있고 반만 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쉬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 보통 토요일은 쉬시면 안 돼요. 토요일은 특히 오전 시간대는 절대 쉬시면 안 돼요. 시험 보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 쉬시면 안 되고 일요일이나 다른 날도 쉬셔야 될 텐데 공부하시는 날 오전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를 3일 또는 이틀 정도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그럼 2시간씩 3일 해야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하는 날도 있고 2시간 하는 날도 있고 1시간 하는 날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 공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셔서 2, 3일 정도 교육학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전공을 하시는 걸로 그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양이 택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암기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월화에는 교육학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전공 조금 보시는 거. 1시간, 2시간 정도 전공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정도. 그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더 줄여야 돼요. 9월 달 되면 교육학 공부 시간을 더 줄이고 전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약한 부분들이 있고 교육학에서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7, 8월 달에 최대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 방법들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시작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아 그런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쓰기의 기본이 있네요. 요건 지금 얘기하면 쌤들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자료 없어도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괜찮은 부분이니까 서론 쓸 때 어떻게 쓴다? 본문 어떻게 구성한다? 결론 어떻게 구성한다? 왜 내일 말씀드릴까요? 내일 모의고사 볼 거니까. 그래서 직전에 말씀을 드리면 바로 듣고 연습하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할만하실 거예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안내 했어요. 즐겁습니다. 그죠? 즐겁다, 즐겁다. 재밌다, 재밌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진단평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진단평가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자, 그 주교쌤들 나와주시고요. 진단평가 볼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보시면서 되게 많이 좌절하세요. 좌절하셔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할 때가 아니야. 받으시면 바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푸셔도 되는데, 시간, 문제가 60문제입니다. 문제가 60문제인데 시간은 25분 정도 드릴 거예요. 대략 25분 정도 드릴 거니까 최대한 최근에 공부하셨던 영역 먼저 쓰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생각하시다가 보면, 아, 이거 쓸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써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개수 확인하실 때도, 어, 나 이거 썼으면 실제로 쓸 수 있었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쓰실 수 있는 영역 먼저 쓰시면서 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시고, 계속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단평가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60개 중에 5개 맞춰도 괜찮으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쪽 중간에, 예,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쓰십시오. 쓸만하실 겁니다. 그리고 답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시간 그렇게 널널하지 않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내가 이걸 안다, 틀렸다, 맞췄다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또 높아심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 진짜 높아심인데,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데 7월 달에 나 이제 공부 딱 시작이야 하시는데 아무 배경 없이 7, 8월 문제풀이 강의를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론 강의 전혀 안 들으신 상태에서 올해 교육학 공부 시작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이걸 못 쓰십니다. 못 쓰시는데, 나는 직강을 들어야 공부를 하더라, 인강은 공부가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직강 들으셔야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듣긴 들으셔야 되는데 되게 힘들긴 하실 거예요.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따로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